571억 줬는데 6분 출전. 뻔뻔한 솔샤르, 포그바 프레드가 매번 잘하나. 도니 판더 비크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생활이 악몽으로 치닫고 있다. 아약스에서 반짝였던 판더 비크는 지난해 여름 맨유에 합류했다. 갑작스러웠던 이적에 의구심이 생겼지만 특출난 재능이었던 만큼 기대가 컸다. 그러나 우려가 현실이 됐다. 3,500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무색할 만큼 벤츠가 익숙했다. 첫 시즌을 적응기라 여기고 이번 시즌 재도약을 다짐했다. 하지만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은 좀처럼 믿음을 주지 않았다. 컵 대회를 통틀어 3경기 출전에 그쳤고 리그에서는 겨우 6분 뛴게 전부다. 영입 배경 자체에 의문이 생기는 가운데 맨유 레전드 폴린스도 판더 비크 활용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11일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에 따르면 인스는 만약 내가 아약스 최고 선수를 사게 된다면 경기에 뛸지 적합한 포지션은 어디일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지난 1년 반 동안 봐온 바에 의하면 솔샤르 감독은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출전 시간도 주지 않았다라며 기이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스는 판더 비크는 3,500만 파운드를 갖고 벤치에 있다. 팀이 잘하면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프레드나 스콘 맥토미니가 매주 잘한다고 말할 순 없다. 심지어 폴 포그바도 그렇지 않다라며 출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어 하지만 솔샤르 감독은 그들은 매번 경기에 내보내고 판더 비크는 그 모습을 지켜본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인스는 솔샤르 감독은 자신의 계획에 판더 비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명백히 뻔뻔한 거짓말이다. 판더 비크는 그의 커리어를 위해 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 팀을 떠나야 한다라며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사진 게티 이미지 코리아 스포탈 코리아 허윤수 기자 취재 문의 이메일 주소